안녕하십니까. 이상구 박사입니다. 연휴가 너무나 길었죠? 그리고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으로 인해서 공복혈당, 식후혈당이 많이 흔들렸을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리 되었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명절 끝에 휴일도 길었지만 오늘 첫 소식,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3개월 만에 C펩타이드가 정상으로 되신 분이 있어서 오늘 그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50세입니다. 58세 남자분인데 제가 우리 D&D를 연구하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비록 이것이 약도 아닌 것이 말이에요. 약보다 더 강한 이러한 여러가지 좋은 데이터를 보여서 제가 언제나 자신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그 C펩타이드 제가 강조하는 이유, 우리 D&D를 드시는 분들이 다 아시지요? 왜 제가 C펩타이드를 강조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췌장에 베타세포가 얼마나 정상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수치거든요. 혈액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의료 기록사본 증명서를 저한테 계속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3개월 단위 보내오셨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라다라고 하는 LATA, 라다 타입, 즉 1.5형 당뇨 환자들이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2형 당뇨는 약으로 된다고 하고 1형 당뇨는 어차피 주사로 간다고 하지만 1.5형 당뇨는 2형 당뇨인 것 같기도 하고 1.5형 그 자체를 몰라서 1형 당뇨인 듯한 느낌도 나고 아니면 어찌 보면 당뇨 전 단계로 당뇨 환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있었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 바로 C펩타이드입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오늘의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산병원에서 가져온 이 데이터에 보면 이분이 다 정상이에요. 어지간한 것이 정상.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의 의심이 뭐가 있었느냐, 바로 C펩타이드가 수치가 매우 낮았어요.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에 약화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나 자신의 C펩타이드 수치 한번 다 말씀해 보세요. 나 자신의 C펩타이드 얼마인지. 그리고 정상 수치는 기본으로 할 때 우리가 레퍼런스 값은 1.1에서 4.4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정상으로 되어 있는 많은 분들 보면 건강하신 분들 60대 중반에도 이 C펩타이드 수치가 2.5에서 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가 되었거나 당뇨로 접어드는 분들의 10중 8구 1.5형으로 되어 가시는 분들, 2형 당뇨가 아니라 1.5형으로 가신 분들 보면 이 C펩타이드의 수치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2.5는 커녕 2도 안 되고요. 1.5 이하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맨 처음에 상담을 저한테 왔을 때 2021년 6월 12일 날인데 왔을 때 이분의 C펩타이드는 레퍼런스 값 1.1 이상 기준치에서 1.2밖에 안 되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의 수치가 매우 낮아져서 당뇨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1형 당뇨가 되는, 즉 이게 수치가 0.6으로 가면 주사를 꽂아야만 되는 1형 당뇨 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많은 그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분이 3개월 전에 이제 다시 왔는데 더 이상 안 되게 생겼으니까 우리 D&D를 드신 거야 이제. 그때 왔을 때 이게 언제냐면 2023년 6월 3일 23년 6월 3일 날 가져온 데이터를 보면 다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당화혈색소 HbA1c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6.4. 6.4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음식 조심하세요 했겠죠. 약도 안 줘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조심하라고 하지. 그런데 C펩타이드를 보면 1.1 기준에서
1.09밖에 안 돼요. 자, 1.09. 우리 DMD를 드시는 분들은 이 수치의 의미를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이제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기능의 약화를 지나서 이미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가 되어가는 단계로 접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뭐 하나 둘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형 당뇨가 되어서 당뇨약도 듣지를 않아. 이젠 주사를 3, 40단위를 꽂아야만이 되는 단계. 그리고 합병증도 몇 가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항상 C펩타이드. 저하고 상담하실 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C펩타이드를 아셔야 된다. 라고 해서 의사선생님에게 가서 꼭 말씀드려서 나 자신의 C펩타이드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분이 이렇게 해서 DND를, 우리 DND를,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DND를 말입니다. 3개월을 드셨습니다. 3개월. 3개월 만에, 오늘이 지금 10월 10일이죠. 저한테 2023년 10월 7일자 의료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를 보내왔어요. 여기 보면 C펩타이드가 바로 1.81 올라갑니다. 1.81. 현대의학에서 뭐라 했어요? 시펩타이드의 수치, 즉 베타세포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이 수치가 재생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DND를 드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은 저에게 다 이게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의무기록 사본을 가지고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병원에 다 한 결과들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불과 3개월 만에 1.09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가시던 분이 딱 3개월 만에 1.81로 정상 이상치로 훅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당뇨 관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당화혈색소 하나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약을 몇 개 먹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C펩타이드. 제가 며칠 전 추석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23년 되셨던 분인데 당뇨약을 하루에 두 번 드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분은 10중8구 췌장의 베타세포가 많이 약화되어 수치가 낮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거의 일형 당뇨 수준에 가까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제가 내일 이분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와 같이 몸이 더 완전히 나빠지기 전에, 아직은 내 몸이 견딜만 할 때 꼭 저희랑 함께 하시면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단 3개월 만에 췌장의 베타세포가 정상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러한 의무기록 사본을 세 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짓말도 못해요. 어느 누가 와도 저는 이걸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제가 이 관련된 책도 썼지요. 논문도 있지요. 특허도 전세계 28개국에 있지요. 당연히 이런 의료 사본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